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네 체크인. 금리는 날로 높아지고 비행기 티켓값 역시 무섭게 하늘을 치죠. 이래저래 여행에 발을 묶인 모두에게 내리는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네 체크인. 매 시간 외국인 게스트를 모시고 영화 속 배경지로 세계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시네 체크인 오늘의 가이드가 되주실 분은 톡펀 25시 대한외국인 게리퓨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태국의 매력을 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와디카 프레시. 사와디카.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출신 방송인 프레라고 합니다. 아, 세상에. 수경님이 얼마 전에 태국 다녀왔는데 오늘 너무 기대된다고. 네, 저희 작가님도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좋았다고. 현주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대한외국인에서 프레님이 보고 팬 되었는데 시네타운에서 만나는 너무 반갑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8298님이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았죠. 그때 정신없어서 뭘 봤는지 어딜 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요즘 푸켓 치앙마이 한 달 살기가 유행이래요. 아, 너무 좋겠다. 일단 시네타운으로 영화 여행부터 시작할게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죠 진짜. 저도 푸켓 치앙마이 가면 한국인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태국 분들은 어디로 휴양을 가세요? 푸켓 치앙마이도 많이 가는데 파타야나 호아인 이런 데서 많이 가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갓세븐에 또 뱀뱀 씨랑 사촌 시간이라고요? 맞아요. 뱀뱀 어머님이 저희 엄마의 친언니세요. 그래서 사촌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가족끼리 한국에서 활동하면 또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족이라고 해서 엄청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안정감이 들고 그냥 가끔 서로 도움 필요할 때 연락하면서 만나는 거는 사실 태국에 가서 더 많이 만나요. 한국에서 잘 안 만나고 가족 모임 이럴 때. 네. 너무 좋겠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들으면 한국 분인 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좋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그 드라마 미남미시네요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는데 반성해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와서 연기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연영과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과보다는 아무래도 발음 연습 좀 많이 하는 학과다 보니까 그래서 발음은 조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설 연휴를 또 맞아서 태국 여행 가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프레시는 이제 좀 코로나 풀려서 좀 다녀오셨는지. 저 최근에 이번에 그 새해 있잖아요. 네. 카운트다운을 태국 가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보냈어가지고 뱀뱀이랑 또 같이 그래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저 방콕 사람이에요. 방콕이에요? 예. 너무 좋겠다. 수도 여자입니다. 수도 여자. 수도 여자입니다. 도시 여자네. 아, 너무 재밌는 말이다. 아니 태국에서도 뭐 이렇게 새해를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좀 보내고 그러는가 봐요? 네. 태국은 일단 가장 크게 보내는 새해는 그 1월 1일 새해를 가장 크게 하고요. 신기하네. 그리고 태국 설날로 따로 있는데 4월에 그 송크란 물총축제라고 들어 보셨어요? 송크란은 들어봤는데 그 물총축제가 사실 태국 설날이에요. 와. 네, 그때가 태국 설이고 그리고 한국 설날은 태국 이제 중국계 가족분들은 또 따로 보내는 설날인데 샤이니스 뉴이어라고 해서 그렇게 세 번 설을 보냅니다. 아, 그렇구나. 물총축제면 가면 막 물총으로 뭐 축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또 가면 재밌겠네요. 또 이렇게 태국에서 먹는 혹시 명절 음식 있나요? 태국 갔을 때 너무 다 맛있었거든요.
태국 음식 맛있죠. 네. 근데 한국은 뭔가 이때 뭐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태국은 네. 설 때 꼭 먹어야 되는 음식 그런 문화는 없고 대부분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약간 네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설의 문화거든요. 굳이 음식을 따지자면 그 좀 풍부하게 먹는 거 아니면 면 요리 면의 길이만큼 이제 인생 길게 길게 살겠다 예, 장수한다는 뜻으로 면 요리 좀 많이 먹거든요. 아니 태국을 또 배낭여행객들의 성지라고 부르잖아요. 또 방콕 여자시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고향이 방콕이긴 하지만 방콕뿐만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뭐 치앙마이, 푸켓, 너무 많죠. 파타야도 이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네. 한 번에 짐을 싸고 이제 배낭 여행 그 또 요즘 태국의 기차 좀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기차 여행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배낭 여행 딱 하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갈 데가 많아서. 또 태국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문화가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좀 한 가지의 소문을 고치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 분들은 태국 여행 가면 팀 문화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필수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네. 갑자기 뒤에 와서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남성 분의 경우는 네.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변기를 닦아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오 진짜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서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꼭 이제 팁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필수적은 아니어서 그래서 태국 분들은 그냥 10바트, 20바트 정도 주는 게 이제 기본인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100바트, 200바트, 500바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신의 체크인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영화는 뭘까요? 프렌드 존이라는 태국 영화인데 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도 개봉됐던 영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 한국에서 뭐 남사친, 여사친, 뭐 깻잎 논쟁 이런 네. 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도 남사친, 여사친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네, 2019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프렌드 존 여러분 지금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차연호 프라콥 감독의 작품이고 나파 시앙손분 핌차노 류이셋 파이분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9년 아세안 영화 주간에 감독님과 두 주연 배우와 내한을 했었는데 주인공들이 정말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훈남 훈녀이신데 네. 지난달에 그러니까 둘이 이제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열애설도 터졌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네. 실제 커플이 됐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세상에 네. 그리고 그 말고도 그 미세이 출신의 지아 씨도 특별 출연하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여자분이 예뻐서 찾아봤더니 SNS 팔로워 수가 거의 1,000만이 넘더라고요. 이 영화로 그리고 뜬 건가 봐요. 작품이 많이는 없던데. 네. 이전에도 많이 알려진 배우분이시고 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전체 그리고 중국까지도 많이 진출해서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중국 로코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맞아요. 아우를 수 있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남사친, 여사친의 이야기인데요. 10년 동안 친구를 했는데 네. 사실 학생 시절부터 남사친이 여사친을 그 짝사랑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주인공이 이제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때 남주인공이 당황스러워서 그런지 약간 이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고백을 또 거절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또 사랑을 깨닫고 근데 또 친구 사이를 좀 유지하고 싶으니까 짝사랑을 계속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남사친 여사친 사이를 또 유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네. 아, 이런 건 참 뭐 나라에 상관없이 비슷한가 봐요. 맞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애매한 여사친 남사친 사이를 태국에서 프렌드존이라고 말하나 봐요. 사실 이 영화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프렌드 친구 존, 그러니까 친구의 그쵸. 구역 네. 막 그런 말이잖아요. 선 넘으면 안 된다. 네, 선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영화 이후로 이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구역이라고. 우리나라도 많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 프렌드존에서 첫 번째 만나볼 여행지 한번 떠나볼까요? 바로 끄라비입니다. 진짜 미래 네,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은 끄라비로 같이 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데요. 그때 남자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는 여자 주인공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 승무원을 하거든요. 네. 극 중에. 그래서 둘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끄라비라는 지역에 놀러 가서 이 장면은 그곳에 있는 원숭이들한테 쫓기는 장면이에요. 네. 아니, 이 영화가 좋은 게 여행을 참 많이 떠나요. 뭐 홍콩도 네. 가고 미얀마도 가고 이러는데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큰 영화인가 봐요. 네. 끄라비는 어떤 곳인가요? 태국 남부에 있는 바다 동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라고 하시면 파타야, 푸켓 좀 많이 아실 텐데 끄라비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여기 끄라비는 특징이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동해보다 남해를 좀 예쁘는 듯이 여기도 남해가 좀 더 예뻐서 그래서 끄라비도 이제 여행으로 또 많이 가시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전에는 한국에서 끄라비까지 직항 있을 정도로 좀 그 많이 알려진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네, 가보고 싶었어요. 너무 맑다 그래서. 네. 추천 뭐 끄라비에서 추천해 주실 게 있다면 뭐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족들이랑 갔던 여행지가 있는데 에메랄드 풀이라고 만들어진 수영장이 아닌 약간 호수랑 비슷한데 자연 수영장이에요. 야. 근데 물 색깔이 진짜 에메랄드 색깔. 정말 엄청 예쁘거든요. 네. 나중에 사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좀 약간 온천도 하는 느낌이 들면서 예쁜 색깔의 수영장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랑 또 같이 수영할 수 있거든요. 다 자연이에요. 그래서 서양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어요. 끄라비를 찾아보니까 푸켓 그 가운데 피피섬이라고 있는데 거기랑도 가까운 것 같은데 네. 네, 피피섬에 갔을 때 진짜 와 영화 빛에도 나왔지만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가보고 싶네요. 영화에서 긴과 팜은 원숭이한테 쫓기는데요. 원숭이가 많은 섬인가 봐요. 끄라비가? 네 맞아요. 끄라비가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 이름이 아오링이거든요. 아오링. 아오는 해수욕장이라는 뜻이고 링은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원숭이들이 많이 산다 그래서. 진짜 많군요. 네. 그래서 관광객분들도 이 해수욕장 놀러 가서 원숭이랑 같이 놀고 사진 찍고 음식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지역이거든요. 또 이 두 사람은 망고 주스도 마십니다. 동남아 과일들 참 맛있잖아요. 태국에서 또 뭐 한국에서는 뭐 먹기 힘든 뭐 그런 과일들이 있을까요? 보기 힘든 꼭 먹어야 된다 여러분. 태국도 하면 과일인데 네. 열대 과일 위주로 좀 많이 먹고 한국에서 보기 힘든 뭐 두리안, 망고스틴 그리고 뭐 람부탄, 용과, 용안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용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용안 이름 처럼 용의 눈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맛있어요. 네. 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태국 또 남부 음식 좀 소개해 주세요. 남부 음식은 또 바다 동네다 보니까 맛이 좀 많이 강해요. 방콕 음식보다. 그래서 칸옴찐
남야뽀라고 하는데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소면이에요. 근데 어. 쌀로 만든 소면이랑 커리랑 같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어. 그래서 맛 좀 많이 세긴 한데 맛있어요. 어. 매운 걸 잘 드세요? 아, 저는 못 먹어요. 잘. 저도 못 먹지만 네, 한 번쯤은 드시면 네.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좋아하시겠어요. 네. 자, 다음 떠나볼 영화 속 장면 또 만나보시죠. 네. ขอพรให้กูหรือแช่งกูคะ Pom Hey Pom Why are you looking at me? Did you witch for me? You shouldn't tell anyone about a witch. It won't come true. Oh, okay, okay. 어떤 장면이죠? 이때는 사실 남주인공이 여주인공한테 고백을 한 상태였는데 거절도 당해서 더 이상 이제 둘이 친구로 지낼 수가 없어서 남주인공이 이제 새로운 연인이랑 만났는데 둘이 같이 불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 장면인데요. 옆에 이제 현 여친 있으면서도 그 장면에는 여주인공을 떠올랐죠. 네, 못 잊고 있네요. 네. 태국은 불교의 나라죠. 거리 네. 곳곳에 또 불상들이 참 많잖아요. 태국은 거의 사람들이 95% 이상이 불교라서 거의 불교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사원들도 엄청 많이 많고 여행지 중에도 사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사원 갈 때 또 옷차림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이 계시는 신성한 곳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거, 나시 입는 거, 아니면 반바지, 그냥 살 최대한 안 보이는 게 네, 입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반바지 입고 가시면은 앞에 그 긴 바지를 네, 네. 갈아 입을 수 있게끔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장하실 때 그래도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영화에서 향을 들고 소원을 빕니다. 특별한 날에 이렇게 상관없이 또 소원을 이렇게 비는 건가요? 어떤 문화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교 나라다 보니까 네. 꼭 뭐 특별한 날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불편할 때 언제나 가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사원도 많이 가니까 평소에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불상 앞에서 명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문화군요. 네. 또 자랑하고픈 태국만의 뭐 전통 문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와이 문화는 네. 아시나요? 아니요. 와이라고 해서 네. 인사할 때 네. 아니면 뭐 실례합니다 할 때 뭐 죄송합니다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슴 가운데 올려서 사와디카 이렇게 인사말인데 뭐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할 때도 이렇게 꼭 손을 올려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꽃, 그러니까 또 불교의 꽃은 연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꽃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합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꽃 네. 모양을 만드는 거였어요? 살짝 연꽃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연꽃을 형상화했던 거구나. 아, 프렌드 존을 오늘 추천 영화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 영화를 통해 태국의 어떤 모습을 또 전하고 싶으셨어요? 영화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사실 태국 문화랑 한국 문화랑 비교하자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면 태국은 여유로운 문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유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 태국 하면은 또 미소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하면은 괜찮아 천천히 뭐 남친한테 뭐 차였는데도 그럼 사원에 가서 절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신의 체크인 프레쉬와 함께했어요.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또 초대해 주시면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또 만나요. 에러.